이거는 이 질문 이대로 수능 시험으로 내도 돼요. 수능에서 정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한번 해석만 좀 한번 해볼래? 문제를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그냥 한번 해석만 해보세요. 혹시 질문 없지? 질문 없? 아 있어요? 해석만 한번 해보세요. 해석만. 해가지고 나한테 이 얘기만 딱 해주세요. 선생님, 이 지문은 이거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복잡한 지문일수록 두 개예요, 두 개. 이대로 내면 불법이냐고? 절대 불법 아닙니다. 정말 수능에서 잘 나오는 딱 수능 지문이에요, 진짜. 아우, 재훈이의 조크가 날이 갈수록 늘어요. 시간을 조금 재드릴까요? 아, 인터넷이 너무 불안하네. 인터넷이 끊겼다가 들어왔다가 끊겼다 들어왔다 계속. 아. 아,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아, 이렇게 인터넷이 불안하면. 어, 이제 됐다. 재훈아, 나 이대로 끊기는 줄 알았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A와 B 찾으셨어요? 이성하고 감정이죠? 되게 간단해요. 문제가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답도 진짜 간단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학, 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죠? 이거와 여기까지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exacting training과 정말 명확한 훈련과 과학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성은 결국에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진실이다. 이런 진실은 이거 하지 않은. 그냥 이 단어 그대로예요. 그냥 감성은 나쁜 거고 이성은 좋은 건데 그 이성이라는 것을 계속 이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럼 사실상은 그냥 모르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뮤턴트라는 단어는 우리 되게 잘 나오죠. 우리 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 엑스맨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 이렇게 막 울버린 나온 거 이렇게 막 울버린 나오고 그 파란색 그 여자 나오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걸 뭐라 부르죠? 뮤턴트. 그 뮤턴트라고 불러요. 뮤턴트가 뭐 하는 거예요? 변이. 돌연변이. 그게 인간이 돌연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바뀌다예요, 바뀌다. 바뀔 수 있는 것을 이뮤운 했으니까 이건 낯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변의. 즉 과학이라는 것은 불변한 확실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실이죠. 불변의 진실이 뭐라고 말해요? 불변, 완전, 변하지 않는. 여기가 정말 오답률이 높았죠.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고 불변한, 절대적인 진실. 정반대. 정반대. 여기는 조금 매력적이죠. 얘도 조금 매력적이죠. 경험적. 실험적. 이런 단어죠. 맞아요. 그래서 해석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거 좋은 공부니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요. 정말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 복잡할수록, 내용이 복잡할수록 명확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명확한 논리. 명확한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 전치사 처리 잘해야 된다, 얘들아. 전치사 처리. 서부에서는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 이래로. The time. 이런 시대 이래로, 그죠? 이런 시대 이래로 서부에서는 르네 데카르트 시대 이래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since가 전치사죠. 17세기 프렌치 철학자인 이 사람. 아이고, 이 사람의 시대 이래로 cognitive base니까 cognitive가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cognitive가 인식하다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이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transcendent니까 뭔가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추상적이죠. 뭘 초월하는지 모르겠죠. 그런 관점, 인간으로서의 관점, 그죠? 초월하는 관점,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초월하는 그러한 인간의 관점이 been privileged, 팽배해져 왔다. 특권을 이루고 있었다. 누구보다. 뭔것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가 인식과 이성이 얘네들 cognitive based 초월적인 인간. 아니다 얘들아, 이성이 아니고 immanent가 여기서는 저기로 나오죠. 내재적이죠. 내재적
그 다음에 여기가 실질적, 그죠? 물질적. 여기서 원은 aspect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17세기에는 A가 B보다 더 특권을 누려왔다. 그리고 이것은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 부분적으로 남아 enlightenment pursuit. 아닌데? 실질적, 물질적. 여기를 A로 봐야 되나 B로 봐야 되나? 네, 물질적인 거, 외계적인 건 당장 초월이고 물질적인 건 당장 인지니까 좀 이해가 이성이고 밑에가 여기가 카그니티브가 이성이죠? 네. 이게 이성이고 인식의 반대가 여기가 감성이죠. 내재가 감성을 말하지. 이게 헷갈려서 그래. 이게 물질과 초월. 이게 약간 신적인 느낌이라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this니까 이것이 enlight가 light에 밝혀주다. 계몽운동입니다. 계몽운동. 그러니까 계몽운동은 뭐냐면 계몽운동은 사람들을 깨우치겠다예요. 깨우치겠다. 깨우치다가 나오면 전부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신, 종교나 종교에서 과학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unquestionable truth가 결국에는 아까 빈칸으로 내려간 겁니다. 질문이 필요하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 즉 절대적 진실이죠. 여기서 말한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이 감성보다 이성이 감성보다 더 특권을 누려왔던 시제. 즉 과이성. 이성을 우리가 절대적 진실로 본 겁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 초월하고 물질이 진짜 헷갈린다 이게. 앞에 cognitive하고 내재는 내가 알겠는데 요 두 개는 밑으로 내려가 봐야 알겠네요. 아니, 초월하고 내재랑 비교하면 cognitive하고 물질하고 비교하면 아 맞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예시가 물질이 물질은 너무 많이 속는다라고 나오죠. 어 맞아. cognitive가 아닌데. 쌍이 이게 맞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볼게요. 이 초월이 뭘 초월한 거냐면 물질이라는 거 여기 예시에서 나와요. 맞아. 여기 예시 보면 압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서 물질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인간이 너무 속기 좋다 이 얘기예요. 잘 속는다요. 이건 잘 속는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물질은 너무 잘 속으니까 그거를 초월한 절대적 진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cognitive는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내재적인 것. 이거 내재적인 것은 뭐냐면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아마 그럴 거예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계몽운동이라는 계몽적 과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목했냐면 바로 The way죠. 어, 여기 보세요. Sensory awareness. 우리 감각기관이 뭔가를 인식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cognitive가 sensory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어포드 투 더 바디 몸에 이렇게 된 자 어포드는 우리가 보통 뭐뭐 할 여유가 있다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부여하다. 그래서 부여된
우리 몸에 부여된 그러한 감각기관의 인식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감각기관 이거를 내재적으로 봐야겠죠. 감각기관 내재적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맞추는 것은 지금도 헷갈린다. 우리 좀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맞출게요. 아, 난 지금도 헷갈린다. 딱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센서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 몸에 내재되어 있는 감각기관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된다. 그거를 초월한 걸로 가야 되나 인식으로 가야 되나. 어쨌든 우리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의 센서리가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냐면 우리는 길에 있는 아이스를 유리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기관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몽을 통해서 그죠? 감성이나 물질적이 아닌 이성, 과학적이고 절대적 진실, 절대적 진실로 가야 된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인식하죠. Pools of water, 웅덩이에 있는 물, that deteriorate into mirage. Deteriorate가 악화시키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 악화시키는 거, 악화시키다가 다른 말로 하면 A에서 B로 가다 뭐 이런 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변하다라는 해석이 되죠. 변화. 그래서 어디로 변하냐면 미러지 알죠. 신기루. 그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뜨거운 아스팔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물처럼 보이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우리 센스는. 그리고 우리는 sunset in the western horizon. 우리는 서쪽에 있는 수평선을 보면서 뭡니까? 뭐라고 결론 내었습니까? 지구는 it circles the earth. 태양이 지구를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그 뭡니까? sensory awareness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죠? A가 아니라 우리는 B로 가야 됩니다. B. 이성과 과학적 진실로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늘 지연이 그 양지고 왔는데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양지고 단톡방을 보면 네, 그 카톡으로 혹시 보냈는데 안 보셔가지고 그 양지고 30분부터 40이었나? 그거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네. 어제 수업을 했잖아. 근데 오늘 제 시험 왔잖아. 그러면 어제 시험을 본 어제 숙제 있지. 그걸 통과 못한 거잖아. 그럼 단톡방 양지고 일 단톡방을 보면 시험 범위를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테스트마스터에 능률 복화 그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는 능률 복화 시험지가 있긴 한데. 그 능률 복화 내가 프로그램을 너한테 안 줬지. 네. 아이고. 아니야, 내가 안 준 거야. 조금만 있어봐요. 신혜원 조교한테 줬던 거 전달해 줄게. 보냈어. 아, 네. 그거 프로그램으로 하면 될까요? 이거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으로 하면 똑같아. 사용 방법이 똑같아. 능률복화 고개 필수. 첫 번째 뭐 단어 보이게, 글자 보이게 하고. 다 똑같아. 거의 흡수해, 거의. 20개, 5개, 5개 하면 될까요? 똑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나쁘니 그 다음에 more of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예시가 이만큼 나왔고 moreover는 추가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experience, quantity, as a color, weight, dimension 전부 다 be subject to 어디 어디 영향하에 있다. 영향하에 서브가 밑이니까 어느 밑에 있다. 바로 개인의 해석이다. 이거는 각자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이 글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절대적 기준, 기준이 필요하니 있어야 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죠. 이게 해결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해석이 되게 어렵고 내용이 되게 복잡해는 보이지만 전형적인 수능 해석이죠. 우리의 귀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죠. 전부 다 마이너스 예시잖아요. 전부 다 마이너스 예시입니다. 이게 감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약한 우리에게 각각이 다르고 Ears are not refined. 그렇게 refined enough입니다. Refined.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귀라는 것이. 어떤 피치를 들을 만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지도 않다. 여기는 완전 부정이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된다. 아셨죠? 즉 not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픽 피나미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플러스 마지막 계몽과학 aspire 얘네들은 aspire 열망했겠죠. go beyond 이 beyond가 아까 위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초월 이 단어가 초월이에요. 초월 beyond가 무엇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단어가 정리가 되네. 여기서의 초월은 인간의 내재적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immense 내재적 한계 우리 감각 기관의 한계를 초월하자 쪽으로 쓰여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 뭐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embodied embody가 형상화하다 또는 내 몸에 구체화된, 그죠? 형상화된 우리의 제약들이 있죠. 이 제약이 이거 하는 데에서의 제약. 즉, 절대적인 확실성을 찾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자. 그 초월이 결국에는 여기 초월이네요. 내재적 한계. 그러면 내재는 이렇다고 치고, 아까 나와 있던 신체적. 근데 이게 내가 아까 이거를 두 개를 다른 단어로 봐서 그렇지 이거 같은 단어네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센서리고 몸에 내재된 내부의 이거니까 신체적과 내재적은 같은 단어네요. 여기서는 자꾸 이걸 짝을 지으려니까 더 안 지어졌는데 그리고 이 초월도 결국에는 우리 내재적으로 신경계통,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그죠? 인식, 커그니티브,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초월하는 인식, 이것도 하나로 봐야겠네. 두 개로 보기는 좀 애매하네. 인식과 초월을 분리하기도 어렵네요. 따라서 the instrument for doing so,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는 결국에는 deemed가 수여하다죠. 고려되다. 그러한 도구가 이거라고 주격 보호라고 여겨집니다. 딤은 고려하다니까. 바로 우리의 리즈닝 마인드. 이성이다. 리즈닝 마인드. 그리고 그것은 이거를 통해서 could discover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이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거를 뛰어넘고 절대적 기준을 갖는 것이다. 해서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bsolut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Empirical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는 사람? 경험이란 뜻입니다. 이거 Practical이에요. Empirical. 예전에는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문장하고 여기 3번하고 요렇게 토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된다. 알겠죠? 민성이, 지훈이 안녕, 재훈이 안녕.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